여기 뷔페이지에 보면 자 지금부터 아까 그 세 명 있죠? 크리스탈로, 레일리, 허프 이 사람들의 이론은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다.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이론을 발표한 게 아니라 어떤 점포가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 8가지 정도의 좋은 원칙들 있죠? 좋은 얘기들을 해놓은 겁니다. 요걸 제시했다. 요 정도 하시고 굳이 하나 정도 지분에 끼어든다면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양립성이라는 걸 특히 강조했습니다. 양립성이라는 것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길이 붙어 있어야 되냐면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고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8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다음 중 넬슨이 얘기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양립성을 강조했다.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여성 옷을 파는 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여성용 신발 가게 하려고 한다. 그럼 이 근처에다가 차리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여성용 액세서리 가게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 근처에다 차린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옷 사러 왔다가 자, 이 신발도 있네 하면 살 수 있죠. 또 집에 갈래다가 귀걸이도 있네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면 되는데요. 안 되게끔 이렇게 같이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애들끼리는 이걸 뭐라고요? 양립성이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라는 사람은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해놓고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이익은 개점과 더불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장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거 차리게 되면 첫날은 대박 나요 안 나요? 첫날은 뭐 애들 여자애들 나와서 막 춤추고 뭐 선물 같은 거 준다고 하니까 막 미어 터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야 이거 대박 났다 이거를 나는 이제 고생 끝이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첫날은 선물 받으러 오는 겁니다. 한번 뭐냐 하면서 맛이나 보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맛없고 그러면 금방 발길이 끊깁니다. 급기야는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문 닫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 자, 한 80%가 3년 내에 폐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내.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가맹점 같은 거 들어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계속 오랫동안 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껏해야 뭐 롯데리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막간 자본력 요구되니까 이런 건 좀 버티지만 다른 것들은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품질도 좀 개선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단골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CST 기법이라고 해서 C라는 건요 커스터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파팅 하면요 점을 찍는다 이런 뜻입니다. 테크닉 하면요 기법이다 해서 이거는 미국의 애플범 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홈플러스가 딱 있다면 왔다 간 사람들한테 자, 이 지도를 딱 펼쳐놓은 다음에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소를 적어놓고 가라 하면 적어놔야 안 가요? 안 적죠. 그러니까 뭔가 자 주소를 적어놓고 남편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적어놓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모닝한테 주겠다 하면은 집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 쓰고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소를 딱 찍어보면 이런 걸 1차 상권, 2차 상권 이렇게 해서 자 상권도 파악하고 고객의 특성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거를 CST 기법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피터라는 사람은 경쟁하는 업체끼리는 어떤 형태로든 피터지게 싸우면서 공간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을 나눠갖는다. 이걸요. 피터의 공간 균배의 원리다 해줍니다. 피터의 뭐라고요? 공간 균배의 원리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왜 도시의 왼쪽 끝, 얘는요. 오른쪽 끝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 그 도심의 중앙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도심의 같이 중앙에 입지하면서 자, 이 공간을 나눠갖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자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왼쪽 끝 오른쪽 끝인데
자, 이 편의점이라든가 세탁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자꾸 흩어져서 입지하면서 자, 이 공간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볼게요. 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꾸 이런 걸요. 집심성 입지다지입니다. 도심에 자꾸 중앙에 입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도심에 몰려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자꾸 분산해서 입지하려고 합니다. 흩어져서 입지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이 뭐라고요? 좁다. 그 다음에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넓다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백화점 다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다니는 게 아니라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가는 거지, 다 가진 않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백화점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이러나요? 어쩌다 한번 가죠? 보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장 전체에서는 시장이 좁다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니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또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침에 갔다 저녁 때 또 하죠? 이런 식으로 허구한 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시장이 넓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백화점 같은 경우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해줍니다. 자, 우리 탄력성의 개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아닙니까? 자, 그때 이제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팍 줄어들죠? 그죠? 이걸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도 거의 안 줄어들죠? 이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이집니다.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교통비의 변화율에 대해서 교통비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거의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 다 와요, 하나요? 아, 멀리서 지하철 타고 그 다음에 기차 타고 아니면요 자가용 타고 오죠. 그죠? 거리가 그다지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멀더라도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큰 범위를, 가장 넓은 범위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결국 도심의 중앙에 입지하는 게 있죠. 가장 넓은 범위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심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교통비가 증가하죠. 그럼 소위 수요량이 팍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팍 줄어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이 그 소비자한테 멀어지죠. 그러면 소비량이 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수요자 있는 곳에 구석구석 처박혀야 된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바로 옆에 처박혀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걸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뭐라고요? 크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눠 갖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공간 균배의 원리라는데, 여기에 따라서 점포를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 먼저 집심성 점포라는 것은요, 배후지가 상권입니다. 상권의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종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이건 전부 다 1950년대 전후로 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요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도 CGV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전부 다 도시의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영화관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극장. 그러니까 도심의 중앙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는요, 동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모여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우리 어떤 지역 가면 가구의 거리라고 해서 가구점들이 다 모여있죠. 그곳에 가야 대한민국에는 모든 가구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몰려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요,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뭐 목욕탕이라든가 세탁소, 옛날 목욕탕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탁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지 몰려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적 점포라는 것은 동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가 뭐냐면, 예, 국부적 중심지라는 것은 관련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관련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뭐라고요? 근처. 예를 들어서 어구상 같은 경우, 농기구장 같은 경우는 농지 근처에 있죠? 이런 데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농기구점. 어구상 같은 경우는요, 자, 이 그 낚시터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천안,
옛날에는 공동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요 공원묘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공원묘원. 그러니까 천안에 가면 공원묘원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꽃가게들이 쭉 몰려 있거든요.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그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어느 정도 감소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크게 편의품점, 그다음에 선매품점, 그다음에 전문품점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의품점 같은 경우는 자, 담배 사려고 하는데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고민하지 않겠죠?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가려고 할 겁니다. 이걸요 편의품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매품점은요 골라서 구입하는 거죠. 여성 옷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들이 옷 사러 가는데 아무 집이나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품질, 가격 이런 거 다 비교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골려고 하죠. 이런 걸요 선매품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매품점. 그다음에 자, 이 전문품점은 그야말로 고급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뭐냐면, 자, 이 부가티가 난다 해서 부가티 승용차입니다. 뭐가요? 부가티가 난다 해서 뭐라고요? 부가티 승용차. 요거는 예, 부가티 승용차, 부가티 르 YR이라는 차가 있는데, 요 차가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차가 한 대가 있는데, 요게 이제 100억짜리입니다. 그것도 중고로 이제 구입한 건데, 도미노 피자 사장한테 얼마 구입했다고요? 100억에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 세계에서 6대밖에 없는 겁니다. 주문, 특별 주문 제작에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1900년대 초에 차들 있잖아요. 클래식하고 아주 옛날 차들. 예, 이렇게 막 연통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막 바퀴도 막 몇 개씩 달려있는 거 있죠? 예, 트럭 같이 생긴 게 있잖아. 뚜껑도 열리고, 이런 차인데, 이건 이제 특별 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거 외에도 부가티 레이롱이라는 한 60억 정도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벤틀리라든가 뭐 마이바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3, 40대 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가티 승용차 살려고 어디에요? 외국까지 나가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자, 토요일 날 천안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으니까 거기를 예, 밥 한 끼 먹겠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전문품점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뭐라고요? 전문품점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시장 획정 방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야말로 상권을 정해보는 방법입니다. 상권을 정해보는 방법인데 먼저 시장 침투법은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각종 뭐 슈퍼마켓 이런 거는 소매 인력 법칙이라든가 허프의 확률 모형 이런 걸 통해서 상권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A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A지구 여기는 기존 할인마트 여기는요 신규마트다 해서 아까 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라서 얘들이 이쪽으로 갈 확률이 얼마라고요? 50% 아까 계산한 거 있었죠? 50% 그러면 이 여기서 얘들 50%가 상권이 되는 겁니다. 상권. 그러면 여기 또 B지구도 이게 B지구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상권을 정해 보는 걸 뭐라고요? 시장 침투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장 침투법. 그다음에 이번에는 거기나 공간 독점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야말로 자 지역 독점이라든가 거리 제한을 두는 뭐 주류 판매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것들은 공간 독점법 이런 걸 가지고 상권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가 롯데리아 본사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차리면서 여기다 롯데리아를 다 차렸는데 한 달 있다가 롯데리아 본사에서 여기다 롯데리아를 또 차렸다. 그럴 경우는 얘가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아예 계약할 때 이럴 겁니다.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다른 롯데리아는 입점하지 않는 조건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요게 이제 상권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 정도 공간 독점적으로 얘들이 가져가는 거죠. 공간 독점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예, 분산시장 접근법은 그야말로 고급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고급자가 들어가면서 특정 수요 계층이 뭐라고요? 상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부가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아니면요. 자, 벤틀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한 0.01% 정도가 이거 살 수 있겠죠? 요게 바로 상권이 되는 겁니다. 0.01%가 뭐라고요? 상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요거 볼게요. 요거 있죠? 요거. 자, 어디를 볼 거냐면,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디라고요? 316페이지. 316페이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자, 거기 아래쪽에 응용 예상 문제 1번 볼게요. 1번. 자, 다음은 입지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상업입지이론으로 허프의 중심지이론.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어도 인근에 저차원 중심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자, 저차원 중심지 있죠? 탑마트 이런 거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2번 볼게요. 상업입지이론으로 크리스털러의 중심지이론.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 원리로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며 저차일수록 고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규모가 크며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저차와 고차로 바꿔놓으세요.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고차 세 번째 줄 볼게요. 중간에 자 저차일수록 고차보다가 아니라 저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다고 했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 볼게요. 상업입지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인구에는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하고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요 반비례한다 해줘야 돼요.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이따 할 건데 농업입지로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그래서 산업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 임금, 집점력 등인데 그 중에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죠. 이건 잠시 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농업입지로 티넨의 고립국 모형. 토지용의 양태는 경작 농작물의 인건비가 아니라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서 요거는 제가 오늘 하기 좀 힘드네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수송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중심시장으로부터 거리에 의한 동심원 지대이론을 발표했다. 제시했다. 얘는 인건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송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지 선정 활동에는 입지 주체가 입지 주체에 부합되는 용지를 설정하는 즉 입지론과 그러니까 내가 빵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거를요 입지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용도를 결정하는 내가 일단에 땅이 있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걸요 적지론 해줍니다. 뭐라고요? 적지론. 이 두 가지를 합쳐서요 입지 선정 이론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레일리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자 시간, 경쟁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요거는 레일리의 상권 분석 모형이 아니라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누구라고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다. 자, 그래서 허프라는 사람은 자 허프라는 사람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아까 했었죠? 아까. 여기가 이제 A지구 아파트 사람인데, 기존 마트, 신규 마트, 또 다른 마트가 있다면, 자, 상권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여기까지 거리, 면적, 뭐, 점포 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허프의 모델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 잠시 후에 할 건데 배보의 최소 비용이론은 다른 생산 요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란
공업지의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번에 가능 매상구 추계 방법에 유사 상점을 통하여 수익의 추계를 하는 방법을 뭐라고요? 유추법이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자, 상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마찰 개수가 클수록, 자, 보세요.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 매장의 크기에는 필요하죠? 면적에는 필요하고, 자, 거리에 따라서 거리 마찰 개수 승수에는 반비례합니다. 거리 마찰 개수 승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리 마찰 개수 크다, 그러면 유인력은 떨어지겠죠?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마찰 개수가 클수록 유인력은 작아진다. 맞는 겁니다. 여기에 마찰 개수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찰 개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는 겁니다. 흡입력은.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는데 넬슨의 양립성이란 어느 한 점포의 고객 증대는 다른 점포의 고객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점포의 고객도 증가시키겠죠. 증가시키는 겁니다. 다른 점포의 고객도 뭐라고요? 증가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요 정도,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곧바로, 요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아니다, 잠깐만요. 이게. 자, 참고로. 자, 3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11번. 자, 이 그 매장용 부동산 분석 있죠? 요거는 우리 노트에는 없지만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여나 또 물어본다면 자, 이 답을 하세요.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 매장용 부동산의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어떤 자, 그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다 홈플러스를 입점시키려고 한다 치자. 뭘 입점한다고요? 홈플러스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자, 대안부지의 가능 매상구는 예상 매출액은 거래 지역의 크기라든가 접근성이 양호하냐, 아니면 주변의 경쟁력과도 밀접히 관련돼 이런 겁니다. 통행력이라든가 통행량, 가시성. 가시성은요, 눈에 잘 보이냐, 이런 얘기죠. 이런 거라든가, 매장 이미지 등 여러 요인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 없어도 눈에 잘 띄는 게 좋아요? 안 띄는 게 좋아요? 뜨는 게 좋죠. 이거 가시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장 이미지도 옛날에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맨날 우중충하게 해놓고 안에 들어가서 맨날 뭐 그 소고기, 그 돼지고기 구워 먹고 화트나 치고 있고 아줌마들 데려다가 그러면 손님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죠.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에는 비율법, 그 다음에 유추법, 자, 비율법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유추법. 유추법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거기 중력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 모형 회귀 분석. 중력 모형이라든가, 뭐라고요? 회귀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회귀 분석.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여기 지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 남양주 지역에다가 홈플러스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남양주에 뭘 입점하라고요? 홈플러스 입점시키려 했다면, 자, 이 비율법은, 요거는 상당히, 뭐라고요? 자,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건데, 뭐,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지역으로, 아, 이 지역의 1인당, 자, 1인당 소득, 한 달 동안의 소득 같은 거, 이런 거라든가, 이걸 한번 따져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 여기에 1인당, 저, 마트에다 쓸 돈, 예, 1인당, 예, 여기다가 이제 지불할 돈, 지불할 액, 요걸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이 지역의 소득 있죠? 그 다음에 1인당, 예, 뭐라고요? 마트에다 쓰는 돈이죠? 그죠? 그러면 돈 벌어서 마트에 어느 정도 쓰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요 홈플러스로 갈 사람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 추정해 봐서 그 사람들의 전체 소득, 그 사람 전체 소득을 곱하게 되면, 이 홈플러스의 어떤 예상 매출액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건 상당히 어느 정도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고요?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추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홈플러스하고 여기 우리 요 동네하고 예를 들어서 울산에도 현대 홈플러스가 있는데 자, 요 지역과 그러니까 이 남양주 지역하고 울산 지역하고 지리적 특성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도 이마트가 있고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소득 수준 같은 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울산에 있는 홈플러스의 예상 매출액이 홈플러스의 매출액이 얘들도 그 정도 달성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유추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남양주하고 예를 들어서 울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도 매장수도 거의 비슷하게 있고 그렇다 치면 그 지역에는 홈플러스의 뭐예요? 매출액이 우리도 그 정도 달성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유추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령모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자 A지구 사람들이 여기 기존 마트가 있고 신규 마트가 있다 치자 여기다 이제 홈플러스 입점시키려고 한다 치자 그러면 그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걸 통해서 이쪽으로 갈 확률이 예를 50%라고 치자 아까 했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한 50%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매출액을 구해 볼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중령 모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중령 모형.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회기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전국에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있죠? 얘네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걔네들이 자 작년 동안에 자 달성된 매출액하고 작년 동안에 달성된 매출액하고 그 지역의 인구를 자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물론 마트가 몇 개 있을 때는 전체 인구를 마트가 네 개다 4로 나눠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럼 인구가 많은 데는 자 인구가 적은 데는 매출액이 작겠죠. 인구가 많은 데 매출액이 많겠죠. 이렇게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서 어떤 일단에 하는 선을 닦았는데 이걸요 회기선 해줍니다. 뭐라고요? 회기선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걸 오차라고 하는데 오차의 범위를 가장 최소화되는 점이죠. 선을 하나 딱 건 겁니다. 이건 최소 자승법이라는 걸 가지고 걷는데 자 그래서 이때 자 요걸 회기선이라고 하면서 요거를 독립변수 예를 보라고요 종속변수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요 지역의 인구가 요 정도 된다면 요 정도 매출액을 달성할 거 아니냐 있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회기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기 분석 가볍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다시 볼게요. 11번에 2번 볼게요. 가능 매상으로 추계하는 방법에는 비율법, 유추법, 중령모형법, 회기분석법 등이 있다. 자, 맞고 3번 볼게요. 중령모형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 독립변수들을 설정하고 매상고와의 관계에 의하여 대상점포에 예상 매상고를 추계하는 기법이죠. 요거는 중령 모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기 모형을 얘기합니다. 무슨 모형이라고요? 회기 모형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인구만 가지고 따진 건 아니고 때로는요 그 지역의 소득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의 유추법은 회사 내의 다른 점포나 유사 점포를 대상으로 거래 지역과 고객 분석을 토대로 대상 점포에 가능 매상을 추계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간편한 체크리스트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여기는 뭐 접근성이 좋다 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서 부지를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체크 같은 거 있죠? 인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죠? 체크. 이렇게. 화장실 가면은 청소가 잘 되는지 체크해 놓아야 하네? 그죠? 그러니까 A부지, B부지, C부지 막 이렇게 등등 해 놓은 다음에 여기는요 뭐 접근성은 뭐 여기 상중하 뭐 이렇게 환경 조건은 뭐 상중하 체크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걸요 체크리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이게 한 네 가지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자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를 볼 거냐면 64페이지 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거기에 자 공업 입지론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알아볼게요. 네,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업 입지론 해줍니다.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뭐라고요? 공업 입지론이라는데, 자, 공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베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베보. 그랬더니 아니다. 자, 비용은 점점 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익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매출액, 팔리는 금액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건 누가 얘기했다고요? 레시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자, 그랬더니 수익에서 비용 뺀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이익이 낮습니다.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이사드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요, 뭐 그린헛 이런 사람 얘기했는데, 자, 얘네들은 뭐 물어볼 가능성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요, 한마디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마디. 자, 읽어볼게요. 오른쪽 보게 65페이지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볼게요. 65페이지 맨 아래 다섯 번째,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지점, 다시 말하면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있죠. 요것이 최적의 공장 입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땅덩어리 너무 협소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죠. 이런 데가 훨씬 더, 자, 이 공장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참고로 아이사드라든가 그린업 같은 경우는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베보의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뭐라고요? 베보. 자, 베버라는 사람은, 자, 비용이 가장 적게 든 곳에 공장을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은 생산비를 얘기하는데, 자, 이 사람은 생산비가 가장 적게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산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맨 먼저 수송비, 그 다음에요, 노동비, 그 다음에 뭐 집적 경제다. 자, 그러니까 공장끼리 어떤 경우는 몰려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자, 이 그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이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가장 중요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시하면서, 자, 수송비는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되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도 시장까지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 수송비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요 지점이, 자, 이 지점을 가장 먼저 찾아내라. 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시하면서 얘를 가장 먼저 찾아낸 다음에 부수적으로 노동비도 한번 따져보고 인건비, 집적 경제도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비가 가장 적게 된 지점을 조금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F라는 지점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가 적게 되는 거고, 이 사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도, 얘네, 이 사람들은 어렵게 얘기한다고 했죠? 쉬운 얘기도. 여기다 시장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그리면서, 자, 요 정도 범위는 수송비랑 똑같다고 치자. 그러니까, 자,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 점이 이 지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에서는 수송비는 똑같은데, 만약에 이 정도 범위가 벗어나면, 수송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이 정도에서 벗어나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추가적인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쭉 연결한 겁니다. 추가적인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쭉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등비용선 해줍니다. 뭐라고요? 등비용선 이렇게 해주면서, 만약에 L지점으로 이 공장을 옮긴다면 수송비는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자자자, 아까 요 지점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다고 했죠? 근데 여기로 옮기게 되면 수송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수송비는 증가하는데 노동비는 절감된답니다. 노동비는 뭐라고요? 절감이 된대요. 근데 수송비의 증가보다 노동비 절감이 더 크답니다. 그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수송비는 여기서 옮기게 되면 1억 더 들어가는데 노동비는 한 5억이 절감될 것 같다. 그럼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막 책 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집적 경제라고 해서, 우리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공장 있죠?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된 공장이 현대 공장만 있으려나요? 현대자동차만?
천만에요.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장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몰려 있어야 자 정보도 좀 교환하고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여기서 만든 거 옆 공장에 팔 수도 있고 또한 자 시설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지 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적 경제다 혹은 분산 경제다. 몰려있는 게 유리하냐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냐 이걸 따져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지점 있죠. 이곳에 입지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중에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시멘트 공장 같은 거 볼게요. 자,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원료는 한 100톤 된다고 치자. 그래서 원료는 뭐냐면, 자, 산에서, 자, 뭐라고요?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 있죠? 이런 게서 함유되어 있는 흙을, 또 어디 가져와요? 함유된 흙을 공장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공장으로 가져와서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만 골라낸 다음에 다른 흙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자 1500도씨 정도의 뜨거운 불에다가 빠져 굳는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요 석고를 집어넣고 잘게 굳은 거 있죠. 잘게 부순 거 이게 시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공장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장을 거치게 되면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제품은 10톤밖에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본다면 이건 원료가 나는 곳이고 얘는요 시장 쪽인데 만약에 시멘트 공장을 여기다 차렸다 그럼 100톤을 여기다 날려야 되죠. 그럼 10톤짜리 트럭 10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멘트 공장은 여기다 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차리게 되면 100톤을 10톤으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한 대로 날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요 어디에 입장하는 게 좋아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입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요. 중량 감소 산업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중량 감소 산업. 이번에는 맥주 공장 생각해 볼게요. 맥주 공장은 원료라 봐야 10톤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원료라는 것은 물이라든가 공기 이러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원료는 10톤밖에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봐요. 메가라고 해서 이 보리를 그 껍질 안 벗긴 상태에서 물에 담궈 놓은 거 있죠. 한 6일 정도 이런 걸요. 메가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호프라는 뽕나무과 식물 있죠.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원료는 10톤인데 이게 공장을 거치게 되면 무거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맥주병 맥주박스 무지하게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제품 한 100톤 된다고 치자. 그러면 자 맥주 공장을 여기다 차렸다. 그러면 10톤을 100톤으로 만든 다음에 날리려면 자 이 무겁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예 맥주 공장은 10톤을 시장 근처까지 날리는 겁니다. 날려서 100톤으로 만들어 파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러니까 맥주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시장 근처에 있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걸요 중량 증가 산업이다 해줍니다. 중량 뭐라고요? 증가 산업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멘트 공장은 요 근처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산 밑에, 산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맥주 공장은 옛날에 뭐 영등포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도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 원료 지수라고 해서 원료 지수 메터리얼 인덱스 해줍니다. 인덱스. 이거는요,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자, 국지 원료라는 것은 자 물이라든가 공기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같은 거 있죠. 이걸 다 뭐라고요? 국지 원료라는 겁니다. 이런 걸 국지 원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품은 몇 톤이에요? 10톤이죠. 맞죠? 근데 국지 원료는 몇 톤이에요? 100톤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계산하면 10 아닙니까? 1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품 1톤당 원료는 몇 톤 들어간다고요? 10톤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훨씬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료 지수가 10은 1보다 크죠? 1보다 큰 산업은 어디 입장하기 좋아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입장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 공장 볼게요. 맥주 공장은 제품 100톤이죠? 원료는 10톤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0.1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품 1톤당 원료는요 0.1톤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훨씬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원료가. 그래서 이거는 0.1은 1보다 작죠.
경험을 하고요. 시장 쪽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 쪽에.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그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 예를 들어,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는, 자, 이 꽁치를 잡아다가 도시까지 날라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바닷가 근처에서 뭘 만들어요? 통조림을 만든 다음에 날리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원료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완제품. 예를 들어 빵 공장 같은 경우는 빵을 농지에서 만들어서 날리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밀가루만 도시까지 날린 다음에 도시 안에서라든가 도시 근처에서 빵을 만들어 파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은 시장 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자, 이 그 얘는 국지 원료 혹은 편제 원료 똑같은 편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있죠. 이런 건 편제 원료를 주로 자,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요, 원료산지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보편원료라고 해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이라든가 공기 같은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요, 시장 쪽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라고요? 시장 쪽. 근데 이 사람은 자,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뭐 그런 얘기지. 뭐 이런 거 무시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자, 거기 볼게요. 65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기타의 공장부지 입지라고 해서 노동지향형 입지 같은 경우는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있죠. 이런 곳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의류산업이라는 게 신발산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막 노동자들이 멀리 있는 곳에 있으면 이분도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버스 같은 거 구입하려면. 그러니까 아예 노동자들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지향형 입지라고 해서 아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가면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장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몰려 있어야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직접지향형 입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직접지향형 입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그야말로 자, 이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을요 적환 지점이라는데 적환 지점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공장에게 적합한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해 갖고 자, 인천항이라고 치자. 근데 공장은 이쯤에 있고 시장은 이쯤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게 되면 한번 내려야 되죠? 내려야 안 내려야 돼? 내린 다음에 그 기차라든가 트럭에 실어야 되죠? 내리고 실는 건 돈이 들어 안 들어요? 꽤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장까지 날려야 되죠? 그럼 공장에서 하면 또 내려야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날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공장은 아예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인 그 인천항에다가 송도 앞바다에다가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해서 한번 내렸죠? 완성된 물건을 한번 실었죠? 한 방에 날리면 되겠네요.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라고 하는데 우리 이 그 인천항이라든가 아니면요 부산항 쪽에 있는 공장들이죠. 이런 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다. 해주면 돼요. 뭐라고요?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시 이제 이 문제집으로 올게요. 문제집으로 오셔서 잠깐 어디를 볼 거냐면 3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6페이지는 했나요, 아까? 자, 잠시만요. 자, 거기에 어디냐면 330페이지 볼게요. 330페이지. 330페이지 찾으셨죠? 자, 맨 아래 응용 예상 문제 1번 볼게요. 공업용 부지의 선정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부적절한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번에 기억번에 대체적으로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바로 갖다 파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맞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2번 볼게요. 중량 증가 산업.
항상 중량 증가 산업 하면 뭐 생각하면 돼요? 맥주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맥주. 그래서 자, 중량 증가 산업은 이거는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합니다. 자, 보세요. 맥주는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고요? 시장 쪽에 있는 게 좋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중량 증가 산업.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 맞는 겁니다. 디귿번 볼게요. 원료보다 제품의 부패성이 심하다. 자, 제품의 부패성이 심하다. 그러면 이건 빵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빵. 그럼 빵은 어디 입지하는 게 좋아요? 바로 밑에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시장 지향형 입지 선호한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편제 원료를 주로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요. 자, 이 원료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요. 시장 지향형이 아니라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호합니다. 뭐라고요?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그 다음에 미음번 볼게요. 중량 감소 산업은, 자, 시멘트 생각하시면 돼요. 중량 감소는 뭐 생각하라고요? 시멘트. 시멘트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원료 지향형 입지가 좋죠. 뭐라고요?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자, 비읍번 볼게요. 자, 제품보다 원료의 부패성이 심한 공업. 원료의 부패성 하면 통조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통조림이라고요? 꽁치 통조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바닷가인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호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읍번 볼게요.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연공을 많이 사용하는 의류산업, 신발산업, 완구산업 등은 노동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노동자들이 많은 지금 현재는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이쪽으로 많이 지출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응번 볼게요. 제품 공정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여기서 만든 거 역공장이 판다는 얘기죠. 여러 공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공정 간의 연계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은 분산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집적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같이 몰려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집적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읍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많은 부품의 조립이 필요한 산업으로 부품 창구라든가 배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들끼리 뭐라고요? 몰려있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집적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도의 첨단 산업, 예를 들어 연구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도시.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 여건이라든가 기업 환경적인 요인 등들도 전부 다 검토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잠깐 5분만 쉬었다가 기출문제 있죠? 이거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자, 제가 15일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15일 날. 15일 날 토요일 아닙니까? 15일 날 오전에는 공시법 할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고서 3시부터 뭐라 할 거냐면 자, 학계론 보강할 겁니다. 토요일 날 꼭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자, 뭐라 해? 가정 방문 들어갑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나 해갖고. 자, 15일 날 있죠? 꼭 나오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5분만 쉬었다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자, 그 15일 날 있죠? 15일 날, 토요일 날인데, 오전에는 공시법. 자, 식사하신 다음에 3시부터 학개론 할 겁니다. 보강할 겁니다. 보강. 이렇게 하세요. 예. 자, 잠시만 5분만 쉬었다 할게요.